야, 근데 얘가 여기 있으니까 확실히 좀 다르네요, 색깔이. 확 튀네, 핑크 빛깔이. 야, 이거 진짜 국내에서 이런 퀄리티의 크레드를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놓고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음주비언더님의 새로운 사육방입니다. 와, 진짜 여기가 보시면 전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장난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소주씨, 짜잔. 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새로운 사육방도 사육방인데 엄청난 소식이 하나 있다고 해서 제가 또 왔는데 특이한 애가 나왔는데 목표일 가능성이 높아서. 아 신규 모프 또 저희 채널 또 간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바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Let's get it. 일단 이 아이고요. 아, 이 친구들인가요? 네, 이 아이가 이제 왜 특별한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뭐좀 핑크빛깔이 도네요? 이두 마리가 네. 클러치 오, 메이트예요. 같은 알에서 나온 네, 애들이에요? 같은 날에서 같은 날 태어난 애들인데 같은 오. 부모한테서 둘다 트위칼이에요. 둘다 트위칼인데 한 마리는 이제 전형적인 트위칼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한 마리는 이제 화이트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다 핑크색으로 나왔어요. 이야, 이거 진짜 이 카메라 색상이 담기일런지 모르겠는데 핑크 빛깔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베이스 색도 사실 이거 실제로 보시면은 연탄빛이라 해야 되나? 네네네, 여기 약간 회색 빛깔 톤이 좀 네. 많이 강하네요 보니까. 나올 때부터 되게 특이했거든요. 크레를 많이 봤는데 이런 크레는 처음 봅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 클러치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오, 그러네요 이게? 아, 이게 일시적인 돌연변이라기보다 일정 확률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 새로운 모프가 아닐까 하고. 네, 새로운 모프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제가 봐주겠네요. 상당히 높네요, 그럴 가능성이. 새로운 제품 대박인데요, 진짜. 배면도 보시면은 네, 아, 배면은 또 달라요. 배면도 완전히 와, 진짜네요. 이게 회색깔 베이스에 핑크 빛깔이 네. 네, 지금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원래 이제 블랙 베이스에 네네. 화이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분홍색이 띄게 되죠. 알몇개 중에 지금 이두 마리가 나온 거죠, 지금? 지금 알세개 중에 지금 두 마리가 나왔고요. 그러면 얘들을 만약 키워서 새로 이제 또 번식을 진행했을 때또 이런 애들이 나오면은 유전이 확실히 검증되는 거네요, 그때. 네,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열성 모프인지 우성 모프인지 판단도 가능할 거고. 네, 맞아요. 와, 일단은 뭐 영상 시작하자마자 놋바꾸로 바로 일단 쏘고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요즘에 또 신규 모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뜨거워요 지금. 네, 맞아요. 크레가 요즘 신규 모프가 또좀 나와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 기왕 이렇게 된거 신규 모프들 이제 다 같이 보면서 이제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카푸치노라는 아이고요. 아, 카푸치노. 라는 애들인데 이제 이 카푸치노끼리 이제 구별을 하게 되면은 이제 25% 확률로 멜라니스틱이 나와요. 카푸치노는 공우성으로 그러면 밝혀진 건가요? 네, 거의 공우성으로 확실시 되고 있고요. 잠깐만, 개체들이 너무 네. 설쳐서 좀 카메라 찍기가. 카푸치노를 이제 구분 짓는 방법들을 네네.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카푸치노를 구분 짓는 방법. 네. 일단 카푸치노는 네. 원래는 이제 검게 변하는 애들이고 네. 검은색에 예. 이 빨간색을 조금 섞어 놓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조금 들어간 검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크레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푸치노는 검정색에 빨간색이 섞인 모프. 그다음에 발색이 빠졌을 때는 색깔 위주의 색감이 약간 나와요. 회색 베이스 느낌. 네, 베이스가 회색으로 되죠. 이제 그게 차콜과의 차이점이에요. 차콜은 이제 발색이 빠지게 되면은 베이스가 초록색이 되거든요. 아, 여기 약간 핑크빛이 모이긴 하네요, 조금씩. 네, 이제 붉은기가 돌죠. 네네. 아,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베이스가 이게 쑥색깔 베이스가 살짝 보이네요, 보니까. 네, 이제 그린색이 많이 나와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카푸치노고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나란히. 오호. 그렇게 놓으면 놀라죠. 조진아 보였네. 몇 마리 주셔야 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약간 좀 밝은 느낌 나는 붉은색 베이스가 도는 애들이 이제 카푸치노고 카푸치노. 쪼개 보이는 게 차콜입니다. 발색이 올라오면은 카푸치노가 좀더 딥한 검정색이 나와요. 저 봐주면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아, 얘들 몸값이 비싸서 좀 무섭네요. 정치였는데. 아, 이제 또 아젠틱이 나왔네요. 아, 아젠틱이 나왔는데 지금. 카푸랑 좀 많이 비슷해요. 그러네, 아젠틱이랑 카푸치노랑 베이스 색깔이 거의 똑같은데 일반인들 봤을 때 모를 것 같은데. 네, 둘다 발색이 빠지면 회색이 돼요. 이게 지금 파이어업이 안된 상태거든요 지금. 네. 이쪽에 보이는 게 아잔틱. 네, 아젠틱. 저 헷갈렸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카푸치노. 네. 이쪽에 또 차콜 여기 있는 있습니다. 게 차콜. 이게 요즘에 핫한 모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네요. 가죽 질감이 달라요. 피부 질감이 조금씩 네. 다르다.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젠틱이고 이쪽에 이제 카푸치노, 이쪽에 차콜입니다. 요즘에 좀 핫한 3인방들이 지금 다 모여있어요 지금. 그림이 좀 나오는데요. 또 뭔가가 있나요? 아니 그냥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거. 아, 자랑. 제가 좋아하는
엘리 화이트. 아, 네. 이제 제가 요즘에서 이제 유명한 월리라는 아이의 새끼예요. 아, 그때 우리 1편에서 네, 찍었던 네, 아이. 찍었던 월리예요. 월리라고 하는 아이고요. 아, 월리요? 네, 이름이 월리예요. 아, 월리예요. 네, 월리를 찾아. 아, 이름이 다 있네요, 애들이. 네. 이게 조명 때문에 하얀 게 아니라 개체 색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밝아요,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옆구리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야, 이렇게 합치면 중고차인데. 중고차 아니에요. 아, 새 차인데. 새 차예요, 새 차. 새 차인데. 아, 죄송합니다, 새 차. 보실 뻔했네요. 갑자기 소름이 돋기 시작하는데. 만지지 뭐, 애들이 지금. 야, 근데 얘가 여기 있으니까 확실히 좀 다르네요, 색깔이. 확 튀네, 핑크 빛깔이. 야, 이거 진짜 국내에서 이런 퀄리티의 크레드를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놓고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보이시죠? 지금 신종 모프로 추정되고 있는 친구 색깔이 어떤 느낌인지. 이쪽이 일반적인 베이스 색깔의 릴리 화이트고, 이쪽이 아젠틱이고, 이게 신종 모프로 추정되고 있는 이제 핑크 빛깔을 띠고 있는 엄청 특이한 친구. 그리고 이쪽이 카푸치노. 카푸치노. 아, 헷갈릴까봐 지금 미리 설명해 주시네요. 구독자 질문을 몇 가지 좀 받아봤습니다. 카푸치노와 멜라닌 스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쁜 아이들이죠. 그 해외에서는 이제 카푸치노에 대해서 뭐가 모프냐, 멜라닌 스틱이 뭐가 모프냐, 그 크레 맞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크레스티드 게코의 새로운 모프는 맞습니다. 아, 새로운 모프는 맞다. 네, 그 카푸치노만의 특징이 있고 이제 멜라닌 스틱만의 특징이 있고 그다음 유전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확실한 이제 모프는 맞습니다. 아까 전에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고무성 모프가 이제 확실한 것 같고 이제 모프로서 확실히 자리를 정립을 했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예,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로지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손주님 글을 봤는데 새로운 모프가 나온 건가요? 아까 전에 그 설명했던 네. 이거 핑크 빛깔. 만약에 모프가 된다면 이름은 초초가 될까요? 초초. 잠깐만요. 이름이 뭐라고요? 초초. 아니 새로운 모프 이름이 초초라고요? 네. 원래 이름을 정하는 거는 만들어낸 사람의 특권이기 때문에. 네, 멋진 이름이 많은데 왜 하필 초초죠? 아, 제 개인 이름이. 아, 잠깐만. 도전한데요. 아니, 멋진 이름이. 아니, 뭐, 이거 말 잘못했다가 그 여자친구분도 다시 실제로 뵐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말 못하겠는데. 초초라. 아, 적어 놓으셨네요, 여기. 네, 적어 놨어요. 아, 초초. 와, 영문으로는 이제 또 CHO, CHO 이렇게 되겠네요. 이야.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상. 새로운 초초. 초초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손주님의 새로운 사육방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제가 구독자 질문 이렇게 잔뜩 받아왔습니다. 이 구독자 질문 하면서 함께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손주님께서 저희 채널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2편 꼭 챙겨받으세요. 2편에 이벤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편으로 가볼게요. Let's get it! 취미. 네. 손주 씨는 취미를 넘어서서 이 지경이네, 그거. 네. 네. 도전한다. 이제 좀 또라이가 된다 싶으면 이제 아, 나는 이틀에 한 번만 청소한다. 그럼 이제 더 또라이가 되면 3일에 한 번. 이제 더 또라이가 되면 4일에 한 번. 손주 씨는 지금 몇 단계 또라이인가요? 그냥 개또라이예요.